스타트하게 나 못 잡지 말고 어디 한번 때가네 일으켜.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모자 쓰고 있었어갖고 머리가 조금 눌렸어요. 조금 멀리 봐. 일단 주호 생일. 주호 생일. 예. 해피 주호데이. 아, 원래는 내일 낮에 하려고 했는데 괜히 내일 또 간만에 주말이고 그런데 또 여러분들도 쉬시고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딱 그 또 생일 되자마자 이렇게 보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맞습니다. 지금 한 3년째 생일을 12시 땡을 거의 회사에서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이라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인사드리고 싶고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켰어요. 이제 저희가 컴백이 허일 이틀 지나면 이제 컴백이죠. 컴백이니까 사실 긴장이 돼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포도주스 먹었고, 이게. 일단, 하이라이트 메들리 나왔잖아요.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나름 스포했었다고? 미친 것처럼? 생일 누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어요? 아, 제가 재윤이 형이랑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직원분들이, 회사에 계신 직원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갑자기 이렇게 노래 부르셔서 멤버로서 재현이 형,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영빈이 형, 그 다음에 연이어서 쭉쭉쭉쭉쭉쭉. 지금도 계속 뭐 그런 식이에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들어만 줄게. 뭐 이런 식의 연락. 어쨌든 되게 고마운 연락이죠. 일단 미친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네. 이제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나왔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 신나게 쓴다고 썼는데, 취향 안 드실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의 그분 하이라이트 메들리에 나온 가사가 왜 이거 미친 것처럼 나의 허리춤에 두 손을 대서 브르르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거 아마 디브릿지 끝나고 막걸스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 후렴구가 있고 제 곡의 포인트는 항상 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훅이 정말 신날 거예요. 그래서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맘 같아서 내 휴대폰에 있는 노래를 다 틀어서라도 앨범을 들려주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안무 영상 스포한 거 타이틀곡만. 아, 그거에 대해서 미친 것처럼 제 노래 안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 후렴구로 신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훅 부분이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어쨌든 이틀만 참으시면 이제 나올 거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6번 트랙을 또 되게 좋아요. My Story, My Song, My Song, My Story. My Story, My Song이요. My Song, My Story요. 뭐였지? 순서가 뭐였지? My Story, My Song? 그거 좋아요. 그 랩이 그 부분의 주호 파트도 기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사 스포를 할까? 아니야. 가사 스포를 하면 기대감이 좀 떨어지니까. 저는 미친 것처럼이 제 노래라서 좋아하고 애정이 가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저는 타이틀을 제외하고 My Story, My Song을 좋아해요. 진짜로. 그거 내 가사가 뭐였지? 왜냐면 제가 생각한 그 My Story, My Song 랩이 그냥 제가 Fall in Love에 했던 랩 파트처럼 쓰고 싶어서 썼는데. 너무 궁금해. 잠깐만. 뭐야? 판타지 안녕. 영빈이 형, 재현이 형이에요, 여러분. 알겠지만. 모를 수도 있어. 마스크 이만큼 써서. 와, 진짜 짱이다. 나 진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모아놨다. 우리 판타지, 우리 주호 축하 많이 해줘요. 내가 레인보우 샤베트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군. 그럼 여기 31가지 맛이 다 들어있다고. 맛있게 드십시오. 뭐야? 펜씨 달렸어, 펜씨. 와, 진짜 짱이다. 펜씨 달렸네. 뭐가 달렸어? 펜씨. 펜십이 뭐야? 이거. 오, 야, 렉 걸렸다, 렉 걸렸다. 뭐야? 형이 만지니까 렉이. 이거. 아. 옆에 뜨는 거. 아. 와, 진짜 고마워요. 그래. 와, 짱이다. 주호야, 내일 하지. 멤버들 다 있을 거네. 내일 또 하자. 우리 모른 채 하고. 올라왔잖아. 우리 모른 채 하고 또 하자, 내일. 그리고 왜 카톡 안 읽어? 너 안 읽씹 했지, 너. 아니야, VF 하고 있어서 안 읽은 거야. 안 읽씹하더라고? 아니 VF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연락 항상 안 읽씹하더라. 아니 뭔 소리야? 형, 난, 형내 전화 안 받더라. 진짜 너무하네. 너 전화 안 받은 적한 번도 없거든? 너 VF 할 때마다 전화했을 때 내가 받아서 안 받았어. 그건 또 그래. 아무튼. 아 근데 와 몰랐어요. 진짜 몰랐네요. 와 짱이다. 멋있네. 그래 그 댓글이 너무 멀어 이거 고장나서. 왜 이렇게 랩 걸리지? 야 주호 생일 축하를 주호 생일 축하를 진짜 많은 분들이 해주시나 보다. 와 이거 녹을 거 같아. 안 써요. 이거 이따 먹을래요. 저 이거 이따 먹을래요. 그거 알지? 옛날 맨날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 드라이 아이스로 뭐 하는지 알지? 자. 아, 나 이거 우리 이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따 먹어. 너 집에 가서 먹어. 집에 가서. 나 진짜 아끼고 싶어. 이거 냉동실에만 넣고 싶어요. 응?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뭔 얘기하고 있었지? 나 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호야, 그리고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맙대. 아 항상 좋은 음악 들려줘서 고마워. 아 우리 이따 이거 끝나면 이따 드라이아이스 저기 물 넣어갈래? 그래? 물에 드라이아이스 넣는 거지? 드라이아이스에 물을 넣는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와 짱이다. 와 대박이다. 와 몰랐어? 이 시간에 어? 아, 그럼 좋다 좋다. 지은이는 방금 운동 끝나고 왔고. 맞아. 아무튼 아 진짜 여러분 역시 멤버가 갑니다. 멤버가 다죠. 그래. 최고야. 멋있어. 멋있어? 응, 멋있어. 우리는 이제 갈 거야. 어, 빨리 일단 들어.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모른 척해. 어, 진짜. 갈게. 생일 축하하고 멤버 갈게요. 안녕. 진짜 짱이다. 생일 축하해. 응. 가. 야, 뭐 갔으면 바라는 거 합니다, 약간. 여러분, 주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 고마워요. 들어가 그렇게 잘 가. 맛있어. 근데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돼? 진짜 멋있어. 아 짱이다. 오 나 진짜 몰랐어요 진짜. 진짜 짱이야. 오 허허. 잠깐 말을 잃었고 나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야 뭐였죠? 좋네요. 아 근데 아, 진짜 기분이 좋아졌어요. 진짜 기분이 좋네요 오늘. 아밀씨 그래서 나한테 보냈어. 아 보냈네. 백조 생일 축하해. 백조 생일 축하해. 백조 생일 축하해. 백조 생일 이렇게 왔어요. 그냥 어떻게 보여야 돼? 이렇게 백조 생일 축하해. 백조 생일 축하해. 백조 생일 축하해. 자 고마워 형들. 아 그래서 내가 가사 얘기하고 있었지. 내가 뭔지 한 번만 들어볼게. 내가 조용히 와 진짜 놀랐네. 제가 마지막 줄 가사는 말해줄 수 있어. 제가 이게 살짝 제목이 아니 가사의 제 파트 마지막 가사가 우리 이야기의 제목이 너라면 작가가 내가 될 수 있게 라는 문장으로 끝나요. 우리 이야기의 제목이 너라면 작가가 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썼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노래가 저 부분 말고도 다른 래퍼 형들, 동생들 파트도 너무 좋고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진짜 노래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것도 Fall in Love 저랑 같이 작업해 주셨던 우리 수석 작가님께서 수석 형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들을 정말 잘 쓰세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셔서 제가 정말 리스펙하는 형님이신데 저랑 화끈하게도 같이 작업하셨고 항상 옆에서 진짜 도와주시는 바쁘고 어쩌면 변하네. 아 그리고 내 파트는 Fall in Love 가사랑 이어지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Fall in Love 가사랑 My Story, My Song 가사랑 이어져요.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지.
우리 이야기의 제목이 너라면 작가가 내가 될 수 있게. 펀릴러브처럼 쓰고 싶어서 쓴 곡이었어요. 아 근데 형들 온 거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진짜 몰랐는데. 작년에는 제가 아마 생일 때가 저번 생일이 제가 RPM 때 음악 중심의 음악 중심? 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 나 가서 같이 여러분들 땡볕 아래에서 축하해줬던 나 검은색 옷 입고 있었고 맞죠? 그 다 같이 이거 들고 사진도 다 같이 이렇게 찍고 맞죠 맞죠? 그리고 이렇게 막 SNS나 아니면 이런 뭐 지하철역들 뭐 이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거 진짜 많잖아요. 막 뭐 다 듣고 저도 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주변에서 막 지하철 타시다가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진짜 되게 감동적이고 진짜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시그널 날 때마다 진짜 가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아 앵커였어요. 앵커였구나. 아 그래요? 나 왜 움직이려고 했지? 아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오픈을 했죠. 네. 인스타 오픈을 해서 사실 진작에 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이런저런 뭐 상황들이라던가 이런 시기상 최대한 빨리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인스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셔서 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를 보다가 컴백 전에 원래 컴백하고 나서 만들려고 했는데 빨리빨리 그냥 나도 좀 내 일상적인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아 근데 나 인스타그램에 그 인스타 감성이 너무 어렵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리고 그거 떴죠 이제 저희 뮤비 성공개가 떴어요 이제 뮤직비디오 성공개가 6일 자정에 될 텐데 뮤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항상 모든 뮤비가 재밌었는데 일단 국가이 때 저희 뮤비 합을 맞춰주신 감독님께서 이번에도 같이 합을 맞춰주셨고 오히려 정말 색감이랑 이런 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뭐 진짜 보면은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진짜 많을 만큼 진짜 재밌게 촬영하고 즐겁게 촬영했었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 뭐 뮤직비디오든 자켓이든 뭐든 준비할 때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되게 재밌게 진짜 웃으면서 행복하게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진짜 고마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청량감이 있지 않을까 이러고 포스터는 되게 푸른 초원 위에서 막 그런데 갑자기 뮤비 티저는 막 일식 나오더니 되게 느와르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느낌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량이 뭐 돌고돌아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굳이 얘기를 한다면 청량보다는 시원함에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청량하면서 섹시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거? 근데 괜히 나는 그래요. 내가 봐도 혼란스러운데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좀
왜냐하면 우리가 딱 보여주고 싶은 바는 딱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이거 내가 볼 때 사실 그런 거 있어요. 우리도 타이틀 연습하면 몇백 몇천 번 듣고 연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아무리 내 노래고 내가 활동하는 노래여도 듣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걷다가 이걸 계속 이렇게 돼요. 그냥 보다 보면 그리고 퍼포먼스랑 보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그냥 네, 되게 좋지 않을까 또 그냥 저도 한 곡 빠지면 그것만 계속 듣는 스타일이라 근데 뭐 월요일 되면 다 알아서 나오겠지만 항상 그랬듯이 저는 이번 안무도 되게 마음에 들고 또 멤버들도 많이 힘썼고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저 운동 시작하고 나서 여기 굳은 살이 되게 계속 이거 떼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가 다 그래요. 어쨌든 정말 이제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지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거고 사실 스케줄표를 보고 와우 어? 이랬는데 오히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바쁜 활동이 될 것 같고 근데 또 재미있는 활동 기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사실 말씀은 드렸지만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 한스러워요. 되게 같이 여러분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같이 즐기면서 무대를 하려고 가수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만 여러분 없이 한다는 게 사실은 네, 많이 그 코로나가 정말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비춰야 우리가 만났을 때 더 새로운 많은 걸로 더 맨날 하던 그런 것보다 더 새로운 많은 걸로 같이 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라도 나오는 거니까 정말 참아 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 시기가 이제 되겠다 하는 순간 저희는 무조건 바로 올 거기 때문에 진짜 이미 많은 빅픽처를 저희는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기대해 주시고 네. 진짜 우리 그 응원부 공개됐죠? 두 번째 버전 이제 처음에 저희는 그거를 미리 봤어요. 몇 주 전에 한번 봤는데 보자마자 너무 좋았는데 또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쁘고 같이 콘서트 때 이렇게 빛 갖고 이런 응원봉 갖고 신호 맞춰서 정량치면서 놀 수 있는다는 게 너무 좋은데 막상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 근데 예 미친 것처럼 바로 작업을 이제 국가의 활동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작업을 한 거였는데 그냥 뛰어놀 생각에 쓴 노래였거든요. 당장 바로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 그래도 어쨌든 노동요라고 하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이렇게 일을 하실 때 그래도 제가 쓴 제 우리 멤버들의 노래로 조금이나마 밝게 재밌게 이렇게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쓴 거니까 많이 즐겨주시고 또 My Story My Song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들어도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저 My Story My Song은 랩하면서 조금 격해갖고 살짝 찔끔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비켜라는 노래도 비켜, K-Sign 또 별을 따라도 재밌게 녹음하고 재밌게 만들어간 노래들이었어요. 이번에 여섯 곡 다 작업을 해봤는데 사실 진짜 우리 멤버들 너무 많이 고생했고 제 곡에도 이렇게 다 너무 참여 많이 해주고 이렇게 노력해줘서 많이 부족했던 미친 것처럼이라는 노래였는데 정말 멤버들이 잘 살려줘서 정말 좋은 곡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또 생일에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팬카페에 올려주시고 보내주시는 편지들 정말 요즘 하나하나 다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위로도 되고 너무 힘도 되고 내가 정말 버텨내길 잘했다 너무 잘 이겨내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 안 그랬으면 너무 후회를 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한 말씀들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많이 써주세요. 저 요즘 그거 보는 낙에 정말 그거 보는 낙에 진짜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인스타도 저는 인스타 감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감성대로 저만의 감성을 살려 세울 테니까 제가 시간이 남는 대로 계속 찍어서 이렇게 저를 공유할게요. 그냥 제 사진을 공유한다는 것보다 그냥 저 자체를 공유할 테니까 같이 즐기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고민들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고민들 제가 모아서 한 번에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가 가져보고 옛날 함께 들어줘 저처럼 할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앨범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 믿고 이렇게 기다려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한테는 또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판타지 분들께 그 모든 기다림과 그런 감사함에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앨범 만들어서 갖고 왔으니까요. 네, 이렇게 들어주시고 부족하다면 꼭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더 좋게 만들어서 또 그 다음 앨범 이렇게 진화해가는 곡과 좋으면서도 가수 좋고 아티스트 좋고 그리고 여러분의 SF9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피드백 환영이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다라는 말 다시 한번 전하고 싶고 오늘 정말 생일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까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월화수목 금요일 일상 직장 학교 등등 5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틀 동안 푹 쉬시고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위로해드리고 힘이 되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말은 그냥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는 내일 SNS든 뭐든 무조건 찾아올 테니까 오늘은 푹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저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동이에요, 진짜로. 안녕.